하정환 선수와 김준태 선수 뭐 평소에 상당히 또 서로를 아끼는 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데요. 네, 뭐 두 선수 국내 무대에서도 뭐 자주 만나고 또 경기장에서도 서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는 사이인데요. 시합에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서로 양보가 없어야 되겠죠. 네. 하정환 선수의 공이 조금 더 가깝게 붙으면서 하정환이 초구를 잡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흰 공의 앞쪽으로 갖다 놓으려고 했던 시도였는데요. 조금은 약하게 맞으면서 오히려 어렵게 상황이 됐습니다. 야, 하정환 선수가 뭐 몸매 관리가 참 잘 돼 있고 아무래도 유연하다고 해도 지금 자세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네. 거기다가 왼손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선택을 바꿔서 빗겨치기로 퍼져나가는 공을 잘 제어했습니다. 다시 한번 빗겨치기 준비합니다. 빨간 공이 이적구 쪽으로 가지 않도록 네, 주의가 필요했는데 이 공이 퍼져나가서 득점까지 네, 연결됩니다. 초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스로 맞는 공들이 맞고 안 맞고가 사실은 선수들의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에게는 상당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습 시간을 좀 주어지긴 하지만 그 연습 시간만으로 전체를 다 테스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합 중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볼의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김준태의 쓰리뱅크 샷이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김준태 역시 득점하면서 출발합니다. 자, 지난 1차 예선에서는 선수들 간에 대략적으로 한 8점 이상의 계속해서 한 50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허정환 선수를 보면 예비 스트로크는 상당히 부드럽고요. 마지막 타구를 할 때는 상당히 날카롭게 치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 지금 되돌아오기도 득점 성공. 네. 자, 되돌아오기 회전 양의 조절이 상당히 관건인데요. 정확한 회전 양을 찾아내면서 득점에 냈습니다. 자, 김지태 선수 뱅크샷 시도인데요.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공격의 시작을 하는 김준태 다시 한번 이 공을 해결합니다. 네. 자, 지금은 뱅크샷을 시도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조금 임팩트를 살려서 보냈거든요. 지금처럼 일목적구를 맞고 다시 쿠션을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를 예측해냈던 걸로 봅니다. 네. 이어지는 빗겨치기 예비스트록이 아주 활발한데요. 빠르게 쳐서 아, 쓰리 쿠션 돌아나갔고 돌아오는 공의 스피드입니다. 돌아오는 공이 득점으로 네.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 지금의 내공을 빠르게 보내게 되면 회전 양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힘들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스트로크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내공의 진로를 만들어내는 김준태 선수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치면서도 공이 정말 직선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게 김준태 선수의 특별한 장점이죠. 네, 김준태 선수 항상 안정적인 자세와 안정적인 선택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 랭커 선수들을 보면 상대방이 플레이를 할 때 같이 관전자 입장으로 전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준태 선수의 지금 에버리지가 초반에 아주 무섭죠. 오늘 이 넓게 퍼뜨리는 옆돌리기에서 아주 재미를 잘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괜찮아요. 네, 네 3연속 자. 득점. 자, 김준태 선수 옆돌리기에서 어느 정도 0점 조정이 다 끝난 듯 보입니다. 지금 이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넓게 나가는 옆돌리기가 득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3이닝의 9득점, 3.0짜리 경기를 출발하고 있는 김준태고요. 살짝 끌어놓고 지금도 좋아요. 네. 자,
당구 경기에서 뭐 모든 당구 경기 그렇습니다. 끌어치기를 활용해서 시도하는 득점이 참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본인의 스타일, 본인이 의도대로 잘 된다면 지금 첫 네이닝에서 모두 득점, 그리고 모두 2점 이상의 다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김준태. 옆돌리기 계속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시도인데요. 공과 테이블이 지금 말을 너무 잘 듣는데요. 예, 지금도 네. 좋습니다. 사실 김준태 선수의 이 중요한 경기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발목을 잡았던 게 이 옆돌리기. 물론 지금 같은 넓은 옆돌리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옆돌리기 형태였는데 김준태 선수 역시나 젊은 선수 아직 발전하고 있네요. 네, 조치를 충분히 했을 겁니다. 자, 안쪽으로 더블로. 아, 지금도 방향 좋아요. 4연속 득점. 아, 1세트 김준태 기세가 너무 좋은데요. 네. 자, 20분의 시간 중에 거의 뭐 한 2, 3분은 혼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쾌하게 들어갔어요. 예. 네. 완전히 기세를 잡았습니다. 김준태. 오른쪽 회전. 세워치기 형태로 바깥 돌리기가 보였군요. 네. 예. 자, 저는 흰 공을 겨냥해서 시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 허정한. 자, 일단 오픈된 공을 받았는데요. 자, 10점 차에서 출발하는 허정한 선수의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후구였을 때 최대한 더 집중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횡단 시도. 하, 좋아요. 네. 예. 1세트의 이 감각을 2세트에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지금 김준태는 두려울 상대가 없어 보입니다. 네,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쿠션에서 세 번째 쿠션으로 내려갈 때 이 공은 한 점짜리가 아니죠. 자, 혹시나 이 키스가 있는 공인데 네. 예. 약간은 마음이 풀어진 상황에서 들어갔던 바깥 돌리기. 그러나 김준태 선수가 6이닝 만에 17득점을 올리면서 에버리지 3.0에서 딱 한 개 빠졌습니다. 자, 김준태 선수 입장에서는 1세트의 기세를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2세트의 초구인데요. 김준태 선수 입장에서는 1세트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또 초구를 획득하게 되므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아마 2세트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5 쿠션으로 돌아오는 득점. 자, 2세트 절반 가량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득점이 없는 허정환 선수인데요. 여기서 허정환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와줍니다. 네. 김준태 5연속 공타, 허정환 5연속 공타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침묵을 깨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지금 허정환 선수 오랜만에 이제 오픈된 바깥으로 돌리게 됩니다. 끌어쳐서 바깥으로 돌리는 공. 좁아지죠?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자, 안으로 돌리는 공, 하단으로 뽑아내고요. 자, 일단은 쭉 뽑히고 있어요. 자, 코너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공이죠. 코너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득점으로 네. 갑니다. 김준태도 모처럼 만의 득점입니다. 한 점 뒤져 있는 허정한. 남은 시간 8분 30초. 자, 계속적으로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는 공 성공률이 높거든요, 지금. 대회전. 괜찮아요. 네. 공의 모양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대회전 득점과 함께 빨간 공은 반대편 코너로 이동을 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일목적근 빨간 공이 좀 두껍게 맞으면 갔다 오면서 또 이목적근을 터치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캐치해냈습니다.
자, 지금도 키스 잘 피하면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허정한 바깥으로 돌리겠죠. 가볍게 끌어놓고 코너를 향해 떨어집니다. 자, 지금 내가 득점이 안 나와서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 공 풀어주는 순간 지금 여기서 하이런 나오면 경기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득점을 계속 연결한다면 상대 선수에게 공격하러 들어올 시간을 없애는 겁니다. 자, 지금 공을 한번 닦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김준태 선수. 옆돌리기. 자, 오늘 1세트에는 아주 좋았던 또 효자 노릇을 했던 옆돌리기인데요. 지금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이 공이 돌면서 득점을 향해 떨어집니다. 앞서가는 김준태. 자, 조금 일목적구가 레일에 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두꺼웠더라면 내공이 약간의 곡구가 생기면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아주 두께 조절을 정확하게. 중요한 옆돌리기입니다. 허정한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해낼 겁니다. 허정한 선수의 뭐 샷 감각이 조금 무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아무리 무뎌도 허정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정한 선수죠. 지금 이목적구의 위치 자체가 워낙 빅볼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닝이 2세트의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빨간 공 오른쪽 부분이 잘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출발합니다. 네. 키스 빠졌고요. 떨어집니다. 이 공이 득점을 향해 내려갑니다. 허정한 멋지게 네. 해결합니다. 지금 득점은 사실 밀어치기도 밀어치기입니다만 내공이 붙어 있었잖아요. 네. 자, 허정한 선수 이렇게 부드러운 예비 스트로크 마지막 임팩트 시에 아주 날카로운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 멋진 득점이 나왔네요. 성낙훈 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15대 0이나 7대 네. 5나 이기면 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세트를 가져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방식 자체가 그렇다는 부분을 선수들이 잘 이해를 하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승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득점이 돼야 돼요. 네, 네. 득점이 되면서 2세트를 가져가는 허정한 선수입니다. 김준태 버리지가 0.5로 끝이 났어요. 옆돌리기 5점. 연속 5점. 노란 공과 빨간 공 사이로 짠, 안 걸렸어요. 자, 이렇게 2세트는 허정한 선수가 차지를 합니다. 아, 10이닝 동안 9대 5의 스코어가 나왔고요. 자, 1이닝에 뭐 아주 많은 다득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경기 운영적인 측면으로 경기를 한번 끌어봤던 허정한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를 한번 봤다가 옆 돌리기로 선택을 바꿉니다. 횡단으로 네. 가는군요. 네. 네. 지금 이 선수들이 앞서 허정한 선수도 그렇고요. 지금 김준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2번 테이블 쪽에서 이 난방 기구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저희 중계 테이블도 그래서 2번 테이블이 제법 좀 덥고 선수들이 그래서 계속 땀을 닦으면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자, 전체 실내 공간을 다 데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2번 테이블 여기만 여름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바람이 나오는 순간은 약간 더울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네. 공이 갑작스럽게 이 활바람이 바뀌면서 득점을 향해 내려갑니다. 네.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정상적인 회전을 사용했을 때는 짧을 수밖에 없는 코스인데요. 회전량을 아예 주지 않으면서 3 쿠션부터 긴 각도를 형성해냈던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본적인 배치에서 득점을 하다 보면 대략 한 3-4점쯤에 꼭 약간 애매한 공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걸 넘어가야 하이런이 나옵니다. 이걸 네. 넘어가는 김준태입니다. 네. 배치상은 뭐 옆돌리기니까 좀 쉽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두께 조절과 두께 조절로 인해서 내공을 코너까지 딱 갖다 놓지 않으면 지금 자, 빨간 공을 두툼하게 맞춰야 노란 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툼하게 맞아주나요? 맞아줬어요! 네. 득점됩니다. 자, 뱅크샷 빨간 공 맞는 위치가 딱 정확히 딱 필요한 만큼 딱 맞았습니다. 네. 아 노란 공이 묻었습니다. 네. 예. 자, 저 순간에 보지 않았다면 맞지 않았다고 해도 모를 만한 허정환의 득점 실패와 함께 열린 공을 받게 된 김준태. 자, 빨간 공 컨트롤은 괜찮아요. 그리고 오! 내 공이 빠져나갑니다. 자. 아, 이건 커 보이는데요. 아, 저 멀리에서 쓰리 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이제 무조건 득점이다. 다음 상황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 허정환 선수도 이렇게 되면 김준태 선수의 충격이 좀 덜해지죠. 네. 때로는 서로의 난타전 양상의 경기도 나오고요. 지금처럼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두 선수입니다. 뱅크샷 성공합니다. 허정환 드디어 공타의 흐름을 깨면서 이번 세트 석점째가 나옵니다. 자, 뱅크샷 성공 이후에 다음 상황이 상당히 지금 좋았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키스 조절을 얇게 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두껍게 쳐서 아예 두껍게 갔어요. 긴 방향으로 여기서의 키스 빠졌고 득점까지도 무난합니다. 네. 연속 득점. 그리고 이게 뭐 마지막 1분 뭐 2분 이런 상황에서는 타임아웃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5분에서 시간 관리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자 지금 뭐 평상시에 뭐 허정환 선수 또는 좀 이런 공들에서 이렇게 크게 고민할 만한 공이 아닌데 그만큼 이제 평상시만큼 진로가 잘 보이진 않는 모양입니다. 자 길게 이 공이 한 번 더 쿠션을 맞고 득점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제는 앞서가는 허정환 결국엔 한 점 한 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5초 안에 모든 설계가 됐다면 지금은 10초를 걸리더라도 더 정확한 진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속을 썩였던 이 리버스 시도까지 득점 5연속 득점 자 허정환 선수가 이제 몸이 조금씩 풀릴 수 있는 거의 한 50초 정도씩 1점에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득점 7점째. 자, 이제 김준태 선수가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로 접어듭니다. 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좋은 배치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자, 길게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자, 노란 공과 레일 사이 틈이 없지는 않아요. 네. 자, 회전력을 들어왔어요. 8점. 아, 허정환 선수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치네요. 또다시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공인데요. 이 공이 해결하면 김준태 거의, 입장에서는 거의 KO 네. 펀치예요. 세웁니다. 서서 퍼져나갑니다. 득점을 향해 떨어집니다. 9점. 자, 서로 뭐 큰 점수 차 없이 1점, 2점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핵펀치가 한번 날라오네요. 네. 결국은 누군가가 이 하나를 네. 만들 거라는 건 예상이 됐는데 누구냐가 관건이었거든요. 네. 자, 허정환 선수 그 결과 이렇게 9득점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준태가 기대를 벌어볼 만한 마지막 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준태의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자, 9점에서 허정환 선수가 멈춥니다. 이제 11대5에서 자, 입돌리기. 자, 조금은 짧아 보이는 괜찮나요? 짧았어요. 아유. 짧았습니다. 김준태. 아, 결국은 자. 김준태 선수가 2세트와 3세트 너무 많은 공타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 노란 공 짧게 바깥으로 돌려서 들어가면 사실상 끝이에요. 네. 들어가면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번 그랑프리 최고의 묘미인 그 시간대가 찾아옵니다. 네.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좋은 컨디션 아니었더라도 가끔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때 좀 마음을 비우고 공격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죠. 네. 이거죠. 시도할 수 있었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자, 반대쪽은 살짝 끌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저 빨간 공의 뒷공간이 조금 신경이 쓰이면 안 되는데요. 볼까요? 출발합니다. 3 쿠션으로 직접 득점합니다. 네. 11대 7. 자, 빨간 공, 흰 공 모두 붙어요. 옆돌리기 대회전 돌았습니다. 아, 코스 좋아 보이는데요. 자, 이 공이 좁혀지나요? 좁혀지면서 득점 갑니다. 석점. 자, 또다시 아, 빨간 공이 흰 공 가려요. 이건 가립니다. 자, 지금 대회 옆돌리기 대회전 정확하게 흰 공만 피하면 득점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정확하게 흰 공을 피해내면서 허정환 선수가 놓친 그 안으로 돌리기 하나가 이 경기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네. 있습니다. 자, 저 지켜보는 저 스트레스. 자, 허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그만 빨리 끝내고 싶겠죠. 아, 먼 공이에요. 멀리 있는 공입니다. 지금 바깥으로 돌리는 공도 있겠고요. 안으로 돌리는 공도 있는데 선택은 안으로 갔어요. 네. 짧은 쪽으로 김준태 이 경기 한 점차. 네. 이 경기 한 점차입니다. 자, 안으로 돌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내 공이 3쿠션 이후에 일목적구인 빨간 공이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갔어요. 출발합니다. 먼저 자. 도착합니다. 4쿠션 득점. 네. 됐어요. 동점. 아, 김준태 대단하네요. 자, 역시 당구는 한 큐네요. 그리고 이제 승점 1점을 얻어낸 김준태가 승점 3점에 도전을 합니다. 하정환 선수의 승점 3점은 날아가고 이제 1점만 남아있는 상황. 자, 김준태.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살짝 키스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갑니다. 김준태 키스 빠지면서 득점. 이 경기 김준태가 가져갑니다. 자, 지금 와, 김준태 대단하네요. 자, 이 마지막 쳐야 하는 7점을 쳐내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뭐 네. 보너스죠. 자, 옆돌리기 아주 강하게 치면서 3쿠션 이후에 빠르게 짧아지게 만들 겁니다. 오,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데요? 네. 대단합니다, 김준태. 완전히 풀렸어요. 자, 나 김준태 샷이 나오네요.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준태 선수의 마지막 9점의 하이런. 아, 7점이 필요했던 김준태 선수. 그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